여러분 안녕하세요, 델라입니다. 오늘은 뉴질랜드에 팔고 있는 영양제 추천과 설명, 그리고 뉴질랜드 약국에서 살 수 있는 추천 템들까지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려고 영상을 켰어요. 저는 뉴질랜드 처음 와서 식품공학과 1년을 배우면서 영양소에 대해서 많이 배웠는데요. 그때 자연스럽게 영양제에 대해서 되게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영양제 이렇게 찾고 주변 사람들한테 추천해주는 게 제가 하나의 약간 그런 취미 같은 게 되었는데요. 저는 보통 영양제를 직구를 해서 먹거나 한국에서 주문을 해서 먹습니다. 근데 항상 매번 이러니까 너무너무 번거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뉴질랜드 약국에서 살 수 있는 영양제를 사려고 주변 약사 지인에게 물어봐서 정보를 받았어요. 그 정보들을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약국 추천템 같은 경우에서도 메디컬 필드에서 일을 하는 친구들한테 물어서 가지고 왔으니까요. 그것까지 기대해 주세요. 그러면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뉴질랜드 약국. 뉴질랜드 약국은 한국에 있는 약국과 조금 달라요. 약간 한국식으로 생각을 해보자면 일반 약을 파는 약국과 올리브영 같은 드러그스토어가 함께 합쳐진 장소라고 보면 돼요. 일반 미용용품부터 시작을 해서 영양제, 약까지 정말 다양한 것들을 판매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약사들은 환자들이 가지고 있는 처방전을 토대로 약을 뒤에서 만들고요. 앞에서는 일반 스태프들이 손님들을 상대해서 물건들을 팝니다. 약간 한국이랑 되게 많이 다르죠? 뉴질랜드 영양제 브랜드. 뉴질랜드 일반 약국에 가면 정말 많은 영양제들이 있어요. 되게 다양한 브랜드들이 있죠. 그래서 어디서 뭐를 사야 될지 정말 고민이 많은데요. 여러분들께 제가 받은 그런 정보들을 공유해 드리도록 할게요. 뉴질랜드 사람들이 가장 흔하게 사는 브랜드가 있어요. 가격도 괜찮고 그리고 영양제 종류도 많은 브랜드. 그 브랜드는 고헬스라는 브랜드입니다. 고헬스처럼 영양제 종류도 되게 많은데 고헬스만큼 그렇게 잘 팔리지 않는 브랜드는 있어요. 그게 블랙모어라는 브랜드입니다. 블랙모어라는 브랜드 저는 인스타 같은 데서 보면 약간 공구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봤거든요. 그만큼 약간 대중적으로 먹는 영양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코헬스나 아니면 블랙모어처럼 그런 광범위한 영양제를 만들지 않지만 특화돼서 몇 가지 상품들을 만들어내는 영양제가 있는데요. 그거는 클리니션이라는 브랜드입니다. 그 다음에는 유산균,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만큼은 이게 1위라고 합니다. 그 브랜드는 이너헬스라는 브랜드예요. 제가 직접 보니까 되게 다양한 타겟들을 위한 유산균 약들을 출시해서 팔고 있더라고요. 되게 신기했어요. 다음 유산균은 이 브랜드에서 사 먹으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엔 조인트 제품은 이 브랜드가 가장 많이 팔린다고 하는데요. 그거는 뉴트럴 라이프라는 브랜드입니다. 조인트 제품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뉴질랜드에서 굉장히 유명한 녹색홍합, 그리고 글루코사마인, 그 다음에 MSM, 얘네들이 조인트 제품이라고 볼 수 있겠죠? 콜라겐 같은 뷰티 영양제가 유명한 브랜드도 있어요. 그거는 스위스라는 브랜드입니다. 전 아직 피부에 관련된 영양제는 먹어보지 않았는데 되게 관심이 많이 갔습니다. 그리고 다른 영양제들보다 가격도 조금 더 높고 그만큼 성분도 괜찮은 브랜드가 있는데요. 그거는 비퓨어라는 브랜드예요. 제가 직접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니까 훨씬 성분들도 괜찮고 그만큼 가격도 더 비싸더라고요. 그래도 다음에 저는 이 브랜드에서 한번 몇 개 사서 먹어보려고 해요. 그럼 이제 뉴질랜드 약국 추천템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Viral Attack이라는 그런 영양제 같은 약입니다. 이거는 이뮨 부스터라고 불러요. 이뮨 부스터, 말대로 저희의 면역 그런 작용을 조금 더 높여주는 그런 영양제인데요. 이거는 감기가 걸릴 것 같았을 때, 아니면 감기가 걸렸을 때 이거를 먹으면 조금 더 몸이 좀 더 회복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저는 감기가 걸렸을 때 이 이뮨 부스터 바이럴 어택이랑 같이 라이포 형태로 되어 있는 비타민 C도 함께 먹는 걸 추천드려요. 라이포 형태로 되어 있는 이 비타민 C는 되게 맛이 없어요. 양파맛, 비누맛 같은 게 나는데 그래도 그만큼 흡수율이 좋으니까 함께 먹으면 아마 면역력에 더 좋은 효과를 줄 거라고 기대해 봅니다. 특히 코로나 막 붐이었었을 때 이 바이럴 어택이 없어서 못 팔았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포포크림.
호주나 뉴질랜드라고 하면 뽀뽀크림 가장 유명하죠? 제가 여기 화상을 입었을 때 그때 피부과 의사 선생님께서 이 뽀뽀크림 바르라고 추천해줘서 그때부터 바르기 시작했는데요. 저는 이렇게 뭐 상처나거나 뭐 이런 뭐 대인 부분뿐만 아니라 입술이 텄을 때도 되게 많이 발라요. 효과 좋아요. 그 다음에는 엘리자베스 브랜드의 8 Hours Cream 추천드립니다. 이건 저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브랜드였는데요. 이게 뉴질랜드에 있는 피부과 의사들이 입모아서 추천하는 그런 크림이라고 해요. 이게 연고같이 되게 띡한 크림인데 이게 여드름 흉터 그리고 온몸의 흉에 바르면은 그만큼 효과도 엄청 좋다고 합니다. 추천드릴게요. 그 다음에는 프로폴리스 리퀴드 형태로 되어 있는 걸 추천해드릴게요. 보통 프로폴리스는 먹는 약으로 먹거나 아니면 치약에 같이 들어가 있는 거를 쓰는데요. 저는 프로폴리스 리퀴드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을 구매해서 써봤어요. 저는 보통 감기가 걸리면 목감기가 걸리고 목도 되게 잘 쉬어요. 제가 그랬을 때 이 프로폴리스 이 리퀴드 드롭을 한 두세 방울 입에 떨어뜨린 다음에 그리고 이걸 바로 삼키지 않고 좀 머금고 가만히 있다가 그 다음 물이랑 같이 약간 부드럽게 삼키면 훨씬 목에 좋더라고요. 추천드립니다. 특히 저 코로나 걸렸을 때 프로폴리스 드롭 진짜 엄청 많이 썼어요. 맛은 진짜 없습니다. 그 다음에 옵톰이면은 눈에 관련된 것도 하나 추천드려야겠죠? 하일로프레쉬 인공눈물입니다. 한국 인공눈물들은 보통은 일회용 형태로 되어 있는 거를 가장 많이 쓰는데요. 이 하일로프레쉬는 약간 조금 특수한 용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방부제도 들어가 있지 않고 내용물도 일반 한국에서 쓰는 것보다 조금 더 띡해서 되게 잘 퍼지고 되게 잘 날아가지도 않고 흡수율도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뉴질랜드 옵톰들은 이 하일로프레쉬 이 인공눈물들을 가장 흔하게 추천드리고 합니다. 근데 이게 약국에서 사면 조금 비싸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옵토메트리스트한테 눈 검사를 받았을 때 드라이 아이, 안구건조증이 있으신 분들은 이거를 처방받아서 사시면 조금 더 싼 가격에 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AP케어 핸드크림인데요. 이거는 손을 되게 많이 쓰는 직업을 가지시는 분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요리사라든지 아니면은 뭐 간호사 이렇게 손을 많이 쓰는 직업을 가지신 분들이 이 AP케어 핸드크림을 되게 많이 쓴다고 해요. 이게 되게 띡해서 보습력이 되게 좋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제가 제 주변에 있는 치대생 친구들한테 물어봐서 추천템을 몇 가지 가져왔는데요. 첫 번째는 치약이에요. 치약에 플로라이드 성분이 있는, 불소 성분이 있는 치약을 사용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보통 뉴질랜드 브랜드 치약 보면 되게 많잖아요. 그 중에서 빨간색 뚜껑을 가지고 있는 레드실이라는 브랜드가 있어요. 그 브랜드에는 플로라이드가 없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거 꼭 확인해서 사시고요. 또 뉴질랜드에서 한국으로 들어갔을 때 보통 선물로 프로폴리스 치약을 많이 사가는데요. 그 프로폴리스 치약에서도 플로라이드가 있는지 없는지 꼭 확인하고 사셔야 됩니다. 콜게이트 브랜드의 치실들을 또 추천해줬는데요. 걔네들은 꼭 가지고 있어야 되는 필수템이라고 해요. 물로 사용하는 것들도 있는데요. 그게 더 가격은 더 비싸더라도 롱텀 더 길게 생각을 했었을 때 그만큼 가치가 있으니까요. 나중에 케미스트리 웨어하우스 같은 약국에 갔었을 때 얘네들은 좀 더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니까 그것도 같이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오랄비 전동 칫솔도 이런 대형 약국점에 가면은 더 싼 가격으로 살 수 있으니까 이것도 함께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까지 영상이 마무리 됐습니다. 뉴질랜드 영양제에 대한 설명 그리고 약국 찐 추천템 뭐 어떠셨나요?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싹싹 긁어 모아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그러면 더 혹시 보시고 싶은 영상이 있으시면 아이디어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 다음 영상은 더 재밌는 영상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러면 안녕!